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규제와 지원 정책 등에서 중국 기업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응답 기업의 85.5%는 올해 중국 현지의 투자 환경이 10년 전에 비해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됐습니다. 중국 내 투자 환경이 악화된 이유로는 정부 리스크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국내외 기업 간 차별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심화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. 아울러 10곳 가운데 8곳은 중국 기업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. 그 가운데 인허가 절차에서 가장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49.6%로 많았습니다. 중국 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동남아 인도를 포함한 신남방 지역을 최선호 지역으로 꼽은 기업이 67.2%로 가장 많았고, 반면 한국으로 리쇼어링 하겠다는 응답은 13%에 불과했습니다.